보면 나락이 될 거야의 저자 김동영 작가를 모셨습니다. 언젠가 가고 싶었던 길이었기 때문에 가게 된 건데요. 그러다 보니까 여행에 대한 불안,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진짜 많았어요. 여행을 떠난 지 한 3일째 된 날까지는 정말 행복했어요. 아무것도 몰랐으니까. 230일 갔다 오셨다는데 3일째까지는 정말 모든 환경들, 그 다음에 시청으로 지나가는 환경들 너무 재밌었고요. 되게 신났는데 4일째 된 날 자동차가 망가지는 이후부터는 더 괴로워졌죠. 손이 차다는 말보다는 그 손을 끌어다 옆에 두는 편이 더 낫다. 보았다는 말보다는 느꼈다는 말이 더 낫다. 이상하다는 말보다는 특이하다는 말이 더 낫다.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 편이 더 낫다. 제가 최근에 보고 싶었던 것들은 좀 하나가 동네마다 느낌이 다 있잖아요. 한 번도 와보지 못해 보셨는데 의미가 있네요. 네. 낯선 풍경들이. 예. 안녕하세요. 김지영입니다. 평소에 친하게 알고 지내는 김동영 작가께서 너도 떠나보는 날을 기대해 주시면 반응하십니다. 안녕하세요. 김동영의 너도 떠나보는 날을 알게 될 거야에 뒤에 추천사를 쓴 이한철입니다. 뭔가 세상에 처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리는 거 이런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. 네. 저분을